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감,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.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, 사람들의 꿈과 학생들의 그 뭐 교육, 그렇게 인간들이 탁월하고 세상에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은데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어요.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의욕이 꺾이고 희망을 잃고 두려워하고 있어요. 이렇게 침몰해가는 우리의 인생, 우리의 조국, 이 땅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? 침체에 가고 있는, 침몰해가는 이 세상을 누가 다시 건져낼 수 있습니까? 오늘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. 너무 거창한 것, 위대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한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.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, 하나님?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.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는 한,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한,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.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.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야 돼요.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그 절망 앞에서도, 이 코로나19 앞에서도, 이 침체된 경제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.